궁금한 것 모처입니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8년 깁슨의 플라잉 V와 함께 대중에 소개되었던 익스플로러 모델은 이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일렉트릭 기타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깁슨 익스플로러는 모든 장르의 아티스트가 활용하는 진정한 클래식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매력 넘치는 두 대의 익스플로러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근본 아닙니까? 이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세븐티스 익스플로러,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이티스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뭐 근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기타를 치면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네. 뭐 우리 세대겠죠. 사실 이제는 지금 10대, 20대 친구들한테까지 뭐 이 말을 하는 건 좀 해봤고 이제 뭐 3, 4, 50대 안에서 우리가 이 메탈리카를 한 곡이라도 안 듣고 자라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이제 제임스 형님, 제임스 형님이 이제 늘 메인으로 들고 나오시는 익스플로러 이 기타, 이 디자인,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네. 있고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본 그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 소리 좋아.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깁슨을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약간 퍼지하게 뿌앙뿌앙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이것도 클린으로 잠깐 들어보고
맞습니다. 저는 이 익스플로러 모델을 역시나 색깔별로 다 사용을 해봤었고 이 클래식 화이트 컬러의 모델이 네? 제 마지막 익스플로러였는데 그거를 이제 뮬에서 팔았죠. 네. 팔았는데 그 친구한테 또 이제 누가 샀어요. 알고 봤더니 규영 씨가 그 제품을 샀었더라고요. 저는 이 흰색 기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모델에도 뒤에 이제 이 픽업을 이 지브라 오픈 지브라로 바꿔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예전 이제 익스플로러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 모델에만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었고 바인딩이 없었어요. 요 디자인인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픽업이 지금 제가 이 80s랑 70s 익스플로러 사양을 봤더니 70s 트리뷰트라는 픽업이랑 80s 트리뷰트라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운드를 들었을 때 세라믹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조사를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 플라잉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익스플로러 모델들이 제가 샀었던 당시에는 500T 세라믹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소리가 원초적이죠. 이 알리코 픽업에 비해서 굉장히 원초적인 사운드가 나고 이 그냥 앰프에다 푹 꽂고 쳤을 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다가도 그 특유의 이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묘한 매력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매력을 잘 갖추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사용을 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들고 나오면 뾰족뾰족하니까 아, 메탈 하나 보다. 근데 이제 단적으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만 따져봐도 황소윤 씨도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익스플로러의 디자인 자체를 이 예전에는 이제 메탈 기타라고 이제 한정을 지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멋있는 이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기타죠. 네, 익스플로러 오늘 처음부터 느낀 건 소리가 확실히 좀 직진성이 강하다. 직진 이 클린 톤 자체에서 나오는 게 되게 직진적이고 앞으로 탁 찌르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샬 JCM800에서 이제 게인이 걸리면서 돌아갔을 때는 뭔가 약간 퍼지한 느낌이 확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분들 지금 소리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부러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의 이제 백킹 트랙에 시연을 해봤고 연주도 약간 일부러 뭐 제가 흉내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 메탈리카 형님들 좀 최대한 좀 딱딱하게 되게 그냥 정직하게 음을 치는 그런 스타일로 쳐봤는데 물론 이 기타를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저는 메탈리카 팬들이 좀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시연을 해봤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물론 예전에 이제 그 다른 익스플로러 모델을 썼을 때도 뭐 되게 소리 멋있고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이 두 모델 처음으로 느낀 게 이 드라이브 톤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차갑거나 드라이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 따뜻한 부분도 맞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소리까지 이제 좀 간섭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거를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엄청 막 차가운 소리 날 것 같고 그런데 면도칼 같은 거. 네, 근데 막상 쳐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메고 있고 있는 거랑 내가 안아서 치는 거랑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보는 거랑 사진 보는 거랑 또 실물이 너무 달라요. 이 모든 게 다 다른데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이게 저 뭐 제가 아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익스플로러 1이 뾰족기 기타라기보다는 되게 클래식한 맞아요. 모델 같고 되게 좋네요. 아, 저 이 모델을 이렇게 쳐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도 재밌고 아주 저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디 쉐입 때문에 엄청난 서튼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굉장히 다양한 기타, 깁슨의 기타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뭐 저희 공연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나 멤버들 포함해서 익스플로러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레스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익스플로러가 가장 잘 어울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물로 아까 은숙 씨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실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또 귀여운 맛이 있는 맞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셨으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한번 꼭 시연을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